지금부터 월드오프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오프 샐러드는 호두가 지급되겠고요. 장식용 양상추, 샐러리, 레몬, 사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월드오프 샐러드가 나오면 호두를 따끈한 물에 좀 불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먼저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상추는 찬물에 담가서 아삭할 수 있게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샐러리 겉에 있는 섬유질은 제거를 좀해 주시고요. 사방 1cm 정도 크기로 썰 겁니다. 그래서 반절 자르시고요. 물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호두를 담그시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이렇게 호두를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는 1cm 정도 맞춰서 썰겠습니다. 샐러리 1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사과가 지급되는데, 이 사과, 설탕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과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썰어놓게 되면. 그래서 다른 재료를 다 준비하신 후에, 사과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레몬즙 짜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호두가 적당히 불었습니다. 이게 호두가 너무 많이 불리게 되면 호두가 깨집니다. 그리고 너무 또 찬물에 불리게 되면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한 10분 정도만 불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호두는 일부는 샐러드에 들어갈 일부는 샐러리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3분의 1 정도는 다져서 나중에 가니쉬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샐러리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조금은 다져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이제 사과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셔서 샐러리와 같은 크기 1cm로 사과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껍질을 벗겨서 사과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크기가 될수 있도록 사과를 썰어주겠습니다. 먼저 한쪽 면을 크기를 맞춰주시고 사방 1cm가 될수 있도록 사과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이제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 2큰술 정도의 소금 후추를 넣어주시고요. 고무추를 넣어주시고, 레몬즙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마요네즈 소스까지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양상추 물기를 좀 빼셔서 소스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샐러드는 미리 버무려서 담아놓게 되면 물이 생겨서 흐르게 되므로 먼저 다른 메뉴를 다 하시고 나중에 내기 직전에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상추가 너무 크면 이렇게 잘라서 접시 한 켠에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자, 이제 마요네즈 소스에 샐러드를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예, 호두, 샐러리를 넣어서 예, 내기 직전에 예,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무린 월도프 샐러드를 접시에 보기 좋게 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도프 샐러드를 접시에 담으신 후에 예, 샐러드 위에 아까 다져놓은 예, 호두가루를 뿌려서 예, 월도프 샐러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도프 샐러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